5월 27일 업데이트 하나 시작합니다. 하나토탈은 다음 달 10일까지 초등학생 대상 에코 더하기 환경 그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 세대가 탄소 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을 통해 변화될 미래 환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2009년에서 2014년생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화시스템이 방위사업청과 약 3,600억 원 규모의 군위성통신체계2 망제어 시스템 및 지상단말기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위성통신체계2 사업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 요구되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 고속 항재밍 링크, 전군 통합 음성 데이터 전송 운영이 가능한 효율적인 위성 기반 통신 체계인데요. 2024년 3월까지 휴대용 단말기, 운반용 단말기, 망제어 시스템을 양산해 전력화할 계획입니다.